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사업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 시점은 2022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 등 여러 민원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2년 개사한 광주 동부경찰서. 지어진 지 37년이 되다 보니 외벽 균열과 주차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부경찰서 청사 이전 사업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 절차가 끝나면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되는데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전 부지는 동구 용산동 1원. 무엇보다 신청사 이전이 끝나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률은 한60% 정도 이렇게 진척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완공은 계획대로 하면 한 2021년도 말에서 22년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권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서 내에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직원 자녀 그리고 허용되는 범위 내그 인근 주민 자녀까지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그리고 대기실 등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경찰 내부 고객에 대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청사를 친환경적이면서 문화도시에 맞는 건축물로 선정했다며 기존 경찰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 뉴스 나호정입니다.